예, 밴드 천국 10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욕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실용음악에 대해 예, 진단해 예. 보기로 했었었는데 네? 사실 뭐 이렇게 그 난 해봐야 듣지도 않고 그냥 뭐 초대석 이런 것들 그런 게 사실 그 생생한 네. 뮤지션들의 이야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볼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그 사연 보내신 분이 계셨잖아요. 예, 저번 주에 네네. 성별을 표시 안 해주셨고 네, 성별 네. 표시 안 해주셨었는데 이제 남성 네, 남성분이라고 네.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공연 홍보 하나 네. 하고 간단하게 하고 이제 초대자분들 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자분들 그렇게 비밀 아니니까요. 예, 예. 아이가 말씀하셔도 돼요, 많이. 말씀하셔도 돼요. 예. 뭐 할 말이 없어요. 예.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그 저 미세현주 구락부라는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아, 그때 와. 말씀하셨던 네, 네, 네. 네. 그 기타 연주의 싸움. 예, 예, 아름답고 세밀한 그 연주의 어떤 그런 것들 진술을 보여드리려고 네.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공연인데 YBY 컨템포러리 그룹 그 저기 병렬형네 밴드하고 네. 저 펀트 임정현 유튜브 네. 1억 뷰의 신화 1억, 네. 아니 나 옛날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엄청 우리 막 천 뷰도 잘 안 나오잖아 네, 그렇죠, 근데 1억이라는 그렇죠. 게 우리 다 합쳐도 안 될걸? 그죠 그래서 네. 되게 신기해요 어쨌든 이분 모시기로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 초대석으로 모셨어요 아. 오렌지 팡팡 보이즈 팡팡 보이즈 네. 아 F 발음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팡팡인데 아, 팡팡 보이즈 네. 아닙니다 F 발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F 발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야 개새끼 안 울어 진짜 네 팡팡 보이즈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오렌지 네. 오팡보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네. 재밌을 예정입니다. 네. 많이들 보러 오세요. 이런 거 저기 이런 팀들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고 공연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연주 음악 그리고 이제 집에서 기타 좀 친다고 껍죽대는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모 사이트에 올리시는 분들 있어요. 자세 좆도 안 나오는데 아, 이제 네. 기타 이렇게 손가락 잘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실장님?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분들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좀 그 열심히 하신 거 알아요. 근데 그 사실 그런 분들이 네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네. 사실 오시지도 않긴 하는데 네. 좀 그 보면서 함부로 연주를 네. 아니 본인들이 이제 무대만 쓰면은 네. 저기 자기가 막 다 압도할 것 같이 네. 생각들 한단 말이야. 그죠. 그분들끼리 네. 모여서 이제 가끔씩 콜라보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이제 실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그 아, 네. 네. 경험해 보셨으면 해요. 사실 그죠. 네. 농구공도 왜 농구도 왜 네. 길거리 농구하고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현란하게 드리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막 선수들 무시해요. 네, 선수들 그리고 테크닉 네. 없다고 막 네. 그런 분들 다 블록킹 당하거든. 근데 어쨌든간에 그런 어떤 실전과 어떤 네. 그런 그 안방과의 좀 차이를 좀 네.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야 이거 근데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 다 드러냈다. 아니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사실 나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였거든. 아 저도 그래요. 옛날에 야 우리나라 밴드 새끼들 왜 이렇게 못해? 이랬었는데 보러 오지도 않는다. 네네네. 일단 보러 오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외국 밴드 와야지 가는데 그것도 또 하면서 그, 있어요. 아무튼 아, 아 이런 얘기 그만하고 네? 이제 그 사주 빨리 받으세요. 예, 예, 네. 저기 사연 보내신 분 계세요. 네. 밴드 천국 애청자입니다. 고강표님은 탑밴드 IC사이다 때부터 팬이 됐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한 실장님은 롤링스톤즈 공연 구경 갔을 때 뱀분인지 아리까리하네요. 아유 캐릭터가 없어서 캐릭터가 아유, 내가 이제 거기서 네.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잘 눈에 안 띄어요. 아무튼 예? 사주 주역전 부탁드리고요. 이제 생년월일 보내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밤의 여왕 공연 때 꼭 가고 싶습니다. 아 이번에 오세요. 네. 네 6월 5일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방송 탄 롤링걸스 듣고 공연 찾아봤는데 완전 반했습니다. 아 이번 밤의 여왕에는 롤링걸스가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 다른 분들도 네. 멋진 분들 계시니까 오시고 아니면은
6월 8일 날 그 ABTV 네. 단독 공연 때 그 롤링걸스가 저기 오프닝 무대로 몇 곡 하게 됐어요. 네. 요때 오셔도 괜찮고. 어쨌든 이분의 사주. 예. 근데 이제 이분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애절하게 궁금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말투가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이분이 태어나신 시간을 이제 11시에서 12시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요즘 옛날에는 이제 11시에서 12시 사이로 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네. 요즘 약간 시차 때문에 11시 네. 반에서 12시 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 반까지로 해서 보거든. 네. 그래서 이제 9시 반, 11시 반 이렇게 갈리는데 네. 4시가 될 수도 있고 4시가 될 수도 있고 응? 너 이렇게 잘 모르는데 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어, 4시가 될 수도 있고 네. 5시가 될 수도 아, 있는 5시. 거야 네네. 정오의 희망곡 할 때 그 5자 아, 아, 네. 아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네가 매일 나한테 준 거잖아 이 새끼 아, 해보지도 않았어 이거 어쨌든 네.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조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본인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점집 같은 거 가실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뭐 제가 사실은 이제 물어보면서 하면 되게 좋긴 한데 그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 기준 본인한테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네. 거야. 네. 이제 남자분이라서 좀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여자분이 민감해서 얘기 못 하는 게 있는데 네, 뭐 있어요? 이게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구분할 네. 수 있는 방법론 중에 몇 개가 네. 있어 이제. 네, 네. 특징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만약에 태어난 시간이 9시 반에서 11시 반하고 11시 반에서 1시 반인데 11시 네. 반에서 1시 반 태어나셨으면은 네. 이제 본인이 약간 좀 가르치는 직업을 하실 확률이 좀 있고 네. 교직에 있을 확률이 네. 좀 있고 또 이제 다른 특징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꼭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 옛날에는 그렇게 단언했는데 이제 네. 직업이 많으니까 네. 뭔가 이제 서포팅 해주는 그 뭔가 좀 그 본인이 이제 앞전에서 네. 주인공이 되는 역할이 아니라 약간 좀 배우 세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그 직종에서 일을 하실 확률이 있고 네. 약간 공무원 끼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생활적인 습성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하셔야죠. 할까? 네 하셔야죠. 성욕이 아. 왕성한데 뭐 아. 남자들 사실 다 성욕 다, 왕성하긴 다 왕성? 한데 네. 이분은 거기서 좀 더 아.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참고하시라. 아. 그리고 뭐 이런 부럽다. 부분들. 아이고. 부럽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우진님 뭐가 부러우신 거죠? 아, 이게 잘 안 되시나? 어떻게? 그것도, 아니 그건 아닌데 기운 네. 그것도 뭐 의욕이 있어야죠. 아, 그 의욕이 없으시다. 일단 아니, 우진 씨 저기 우진님 사주로 이따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연 그 잠자는 성욕은 언제 깨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 아 그런 것도 나옵니까? 아 뭐 대충은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니가 그러니까 내 내가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아니라면 그만 아니야. 그때 장호일님이 호일이 형. 네, 그 그분이 기네스인가요? 그럼 호일이 형이 뭐 한갑 지나서 하면 팔순 구순 때도 네. 터지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진짜 네, 그 약간 이제 양로원 한번 들었다는 양로원 스캔들 이런 거. 네. 아 형님이랑 또 며칠 있다 미팅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네. 이분은 이제 병호일주신데 네. 이런 분들이 보면은 아 병호일주가 아니지 참 병자일주지 아 병호일주였으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네 예, 병자일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보면은 너도 병자일주야 아 저 병자일주예요 너 목소리 크잖아 나 아, 예, 예. 병자일주 분들이 대부분 목소리가 좀 커 음성이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큰 목소리를 활용해서 그 노래를 잘하게 될 확률도 있어. 근데 이제 100% 그렇다는 건 아니야. 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왜 저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냐. 병자일 줄라고 해서 항상 네.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 아, 예. 그렇지만 목소리는 크더라 전반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네. 이제 만약에 그 11시 반에서 1시 반 걸로 추정을 하자면은 네. 일단은 이제 뭐 저기 뭐 좀 어린 시절에는 이제 좀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셔서 아마 네. 이제 가만히 계시는 거는 좀 못 참는 그런 성격이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9시 반에서 11시 반이면 조금 더 극단적인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아, 확 달라지네. 확 달라져요. 시간이 이것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분이 이제 상상력이나 공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으셔서 네. 어떤 창조성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약간 이제 변태성이나 아. 이런 뭐 종이 한 장 차이야. 네.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 보면은 네. 막 이렇게 창조적인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네. 또 막 그렇잖아. 말씀해 주세요. 뭐가 그렇다는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시간과 관계 없이 이분은 네. 기본적으로 약간의 예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들이 10대 때는 이제 좀 상당한 부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네. 뭐 이제 20대 접어들면서 이제 그 좀 생활화 되지 않았는가 싶고 이분 전성기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네. 해서 이게 지금 11시 9시 반에 전성기 적용되는 거는 비슷해. 네. 아,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성기가 한 50대 되면은 비로소 이제 이분의 전성기나 아, 이런 것들 에 50대부터 터져요. 그래서 아, 너무 시간이 그러니까 저기 막 떠드시네. 대충 죄송합니다. 이게. 이분 그 애청자분 네? 그래서 50대부터는 전성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시고 40대 지금 했었을 때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나이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조금 이때는 뭐 이것저것 막 추진하시는 일들이 있으신데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50대 되면은 자리 잡고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해서 괜찮은 삶을 이후로는 또 이분 계속 괜찮아요. 아, 50대 이후로요? 네, 50대 이후로. 그리고 네. 이제 시간과 상관없이 네. 50대 이제 이분 잘 나가시나 보네. 이때 좀 이제 또 아, 이게 또 가정 있는 분이면 어떡하지? 결혼하시나요? 아니, 그건 네. 아니고. 네. 그런 거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이제 네. 조금 이게 좀 그 풍류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뜨시는 시기가 아. 50대라서 뭐 잘 나가고 그러면은 사실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전성기 때 풍류에 눈을 뜨시는 거면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잘 벌고, 네. 뭐 돈도 많이 쓰고, 뭐 그런 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초대 분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거 예 시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은 나중에 AS 해드릴게요. 예, 어차피 예. 사연 보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있어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번에 그 저기 초대석 시간에 네. 네. 모신 분들은 누구냐면 오렌지 팡팡 보이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자 개인 소개 한 번씩 그래도 저기 뭐 저기 하는 방식이 있으신 것 같던데. 네. 하나씩. 네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팡팡 보이즈입니다. 아 뭐야?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하네요. 아 요즘 잘 안 하세요? 그 네. 저희 점심 먹고 팡팡이라고 저희 그 점심 시간에 페이스북 라이브 하던 컨텐츠랑 네. 같이 놀자 팡팡이라고 유튜브 컨텐츠랑 거기서 이렇게 종종 하던 건데 요즘 다들 바빠가지고 그걸 못 하고 있어서 아. 네. 그 아까 합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습 안 하니까 합이 떨어지긴 하네요. 오렌지 팡팡 보이즈입니다. 아 예 이걸로 쓸게요. 예, 뭐 이런 게 있었었구나. 근데 어쨌든 사실 오늘 우진님만 부르려고 그랬었어요. 어 그랬었어요. 네, 왜냐면 다 오라 그러면 귀찮아하실까봐. 아, 저희가 잘 나가는 방송도 아니고 해서 그러니까 예, 죄송스럽게 우리가 좀 예. 방송이 좀 허접해가지고 이게 뭐라도 좀 있으면은 예. 좀 제가 당당하게 와 그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은 뭐 좀 약간 뒤에서 뭐라 그러고 비슷한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니라서. 저희는 항상 셋이 뭐 잘 다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세트로 그래, 묶여서.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음악도 우리가 틀고 그래야 되는데 딴 데는 막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저작권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음악도 못 틀어요. 뭐 입으로라도 조금 표현하실 수 있으시면 뭐 해주셔도 괜찮은데 뭐 입으로 예예 뭐 때르르르르 네, 알겠습니다. 자 음악은 네. 정식으로 음원을 통해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라이브 보러 오셔도 되고 네네 이번 주에 또 일요일 날 라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오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혹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뭐 어지간한 거는 그냥 다 질문은 받는데 대답이 이상하게 나갈 것 같아서 아, 네. 별로 아니, 많은 것도 별로 없고 사실은 그 약간 뭐, 멍하고 예, 뭐 안수님에게 브로큰 발렌타인이라 뭐 이런 질문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런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그럼 뭐죠? 네네. 둥지였었죠. 아, 둥지였었다. 네. 지금은 약간 네. 이제 그 떠나온
그러니까 그 네네. 보통 이렇게 성장을 하면 둥지를 떠나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아, 성장을 하셔서 떠났다. 어, 네. 그렇죠. 약간 부부에게서 구태의 느낌이란다. 이런 건가요? 아,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자, 경력들이 좀 화려하신 분들이라서 네. 그다음에 또 이분들 제가 좀 안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던 게 각자 하는 일들이 좀 많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어서 네. 뭐 실시간 방송도 요즘 바쁘셔서 못 하신다며. 아, 실시간 방송이요? 네네. 전에 이제 자주 했는데 좀 다른 걸 해볼까. 작년에 저희가 그거를 한 매주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이 파괴적이지가 않아서 잘 안 됐죠? 네. 네. 조금 일단 다른 거를 다른 거에서 조금 더 네네. 뭔가 좀 네. 사이즈를 키워서 다음에 네. 또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아. 좀 네,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저기 우리도 좀 실시간 방송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네. 노하우나 좀 가르쳐주고 가세요. 아, 실시간 방송 네네. 와이파이 팁, 예, 와이파이 와이파이 전에 항상 있으셔야 되고 와이파이 중요한 정보. 네, 그다음에 그 뭐야 마이크 수음은 그냥 핸드폰으로 하실 생각이신 건 거예요? 아, 그런, 아니, 좀, 그런 것도 네, 하나도 몰라요. 예, 네, 알려주세요. 아, 저희가 그, 알려다가 못 해갖고 저기 뭐야 그 요즘 인터넷 방송 1인 인터넷 방송이 대세라서 네, 그 네. 방송용 세트를 홈쇼핑에 팝니다. 아, 이렇게 팔아요? 붐 마이크랑 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여기 그 핀 마이크랑 이런 거 이렇게 아~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요. 네. 얼마 정도예요? 그거 그때 마이크 세트 해가지고 한 5만 원? 아, 살만한데. 네, 뭐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품질 좋은 거는 더 위까지 가고. 그래서 격차가 크더라고 보통. 네, 그렇겠죠. 네, 이제 뭐 이제 그 유명한 뭐 S 모사 뭐 이렇게 P 모사 아, 뭐 이런 네. 이런 쪽으로 가면 한참 올라가고.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그 뭐야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셀카봉이랑 어, 네, 네. 붐 마이크랑 네. 핀 마이크랑 이런 것들 이렇게 모아 가지고 세트로 파는 거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이렇게 껴 가지고 하시면 좋고. 하기는 뭐 보면 요즘 외국 관광객들 분들 중에서 네. 뭐 내가 제가 김밥 천국 자주 가는데 거기서도 라볶이 쳐 먹으면서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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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외국어로 막 얘기하면서 뭐 설명하는 거지 뭐. 그죠, 라볶이 맛있다. 한국에 왔다. 스파이시 스파이시 하면서 뭐 김천에 왔다 뭐 네. 이런 거. 어쨌든 뭐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지 저 품격 있는 질문 좀 드릴게요. 아. 뭐 상투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어떤 뭐 결성의 계기 같은 거 있으시면은. 아, 계기요? 네네. 그냥 그 제일 처음에 결성했을 당시에는 이제 각자 팀들 활동하고 있는 네, 상태로 바빴죠. 바쁘고 있는 네. 상태라 그냥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걸로 그냥 우리 재밌는 거 하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재밌는 거 한번 하자. 그래갖고 모였다가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재밌고 있는 중입니다. 관객들은 배려 안 하고 이제 우리끼리만 네, 그렇죠. 재밌는 거 하자. 각자 팀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재밌는 거 한번 하자 그랬다가 그래갖고 곡 만들고 뭐하고 하고 있다가 뭐 아시겠지만 저희 그 브로큰 발렌타인에서 보컬하던 경민이가 네네. 보컬리스트였는데 뭐 그 친구 이렇게 안 좋 뭐 그런 일 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셋이 모였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연주밖에 그래서 그냥 그래갖고 연주 포맷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랬는데 이것도 재밌겠는데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짧은 시기고 여러분들이 네. 못 본 거지만 오렌지팡팡 보이즈가 이렇게 1기, 2기로 좀 나눠져 있어요. 네. 아, 예. 1기 음악은 되게 또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데모곡들도 더, 있는데 네. 이건 언제 공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좀 더 그때는 뭔가 좀 더 헤비한 성향의 그런 락이 음악이었다가 네. 이제 2기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네. 아는 지금의 모습이 네. 된 겁니다. 어떻게 왜 바꾸신 거예요? 네? 2기에서 1기랑 2기랑 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아까, 아까 방금 얘기한 보컬 있고 없음. 죄송합니다. 아, 그 네. 그러니까 네. 멤버가 있다가 있다 없으니까. 아, 네, 네. 야, 여태 그 하면서 뭐 안 좋게. 아니야. 저는 너 진짜. 죄송합니다. 네. 뭐 하고 있는데 휴대폰 보고 있지. 지금 여기 그 시간이 늦어 가지고 사실 다들 이렇게 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 제가 뭐가 돼요? 그 저기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목표라는 게 일단은 그 어떤 어떤 자아의 실현 같은 거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는 그냥 재밌는 거 저희가 네. 하고 싶은 거 하자.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네. 뭔가 이렇게 대중성을 하나도 고려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대중 말고 그 평론하시는 분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 전혀 노린 건 아닌데. 네네. 네. 갑자기 어딘가 이제 사이트에서 저희를 이제 평론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평이 너무 좋아서 뭐지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도 되는 딱, 건가? 평가 딱 읽으면서 이랬어? 우리 곡이 이랬나? 약간 아니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예, 있구나. 막. 의도를 그 남들이 밝혀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예, 네. 사실은 그게 이제 내가 우리가 이제 음악적인 표현을 하는데 왜 글로서나 아니면 말로서 그 표현 못하는 거 있는데 네네. 어쩔 때는 그 더 외부에서 적절하게 묘사해주고 네.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뮤비 같은 것들 보면은 좀 되게 성의 있게 찍으시던데 네. 느낌이 아, 굉장히 좋아요. 네. 누가 찍는 거예요? 저희의 네. 네, 곧 또 새로운 제4의 멤버인데요. 아, 네 아마 그 친구가 이제 네, 그 친구가 이제 항상 저희와 함께 할 건데 아, 네. 계속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음악 네. 하시는 분이에요? 뭐 네. 그렇죠. 뭐, 그쵸, 네.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건가요? 아직 오피셜이 아니니까. 네. 아~ 조금 있다가 이제 곧 네. 같이 아, 저희와 항상 다닐 겁니다. 왜 그 신제품 딱 나왔는데 아직 그 이렇게 티저도 안 떴는데 이렇게 딱 이름 상품 이름 공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 약간 그런 뭐 느낌. 외부 활동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름을 밝히 아, 알겠습니다. 네. 저 여태 조용히 계셨는데 광민 님 안녕하세요. 네네. 그 보니까 이게 이분이 보니까 이 사업체가 네. 여러 개가 있으시네요. 예? 뭐 카페도 있으신 거 같고 매장도 있으시고 또 이제 뭐 레슨 관련된 부분들. 네. 그 뭐 나온 김에 그런 거 소개 한번 네.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시죠. 상호를 이야기해도 아, 될까? 네. 아, 괜찮습니다. 네, 뭐 그런 게 뭐 네. 그런 거 하시라고 저기 네. 질문 드린 거예요. 아, 어떡하죠? 아 괜찮아요. 아니, 이것도 비밀인가요? 아, 이거 아, 비밀인가요? 네. 매장인데? 비밀 아니세요? 너무 문어발식으로 이거 저 벌려. 대표적인 거 한 세 개만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오렌지 아니 오렌지를 그 드럼 학원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그 네. 선생님이 네네. 네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 왜요? 학생이 많, 네, 많아서. 많아서. 아. 그래서 상호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을 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카페를 하고 있는데 네네. 네. 손님이 많이 없어요. 이거 밝혀야겠네요. 네, 오면 뻘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민망해져. 그래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가게가 네. 조용하고 손님이 없으니까 네. 왠지 나만의 가게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 사람들도 비밀로 하더라고요. 안 가르치고 인스타에 사진 찍어 올려놓고 아. 가게 이름을 안 밝히고 나만 아는 밴드, 나만 아는 네. 카페. 아. 그렇구나. 네, 뭐 그런 컨셉으로 돼버렸어요. 네. 그 매장은 네. 저기 드럼 매장은요? 아, 그 드럼 학원이랑 네네. 카페랑 이제 악기사는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정리했습니다. 아, 악기는 아, 정리 네, 악기사는 정리했고요. 네, 악기사는 정리하면서 느낀 게 아, 예, 시작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사업이었구나.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정리하니까. 네. 포기도 빨라. 네. 안 되니까 바로 접어버리시네. 그 보니까 저 카페 제가 우연치 않게 들렸는데 개하고 고양이가 저 사뮤얼 잭슨 들어온 줄 알았잖아요. 오,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데?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본인은 윌 스미스라고 하시는데 아니 나는 윌 스미스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무엘 L 잭슨이더라고요. 와 그러네. 네네.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이번에 알라딘도 나오셨던데. 닉퓨리 씨, 닉퓨리.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부장님.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저기 광민님은 또 퀸즈네스트 활동하시잖아요. 네. 예. 어떻게 뭐 좀 왕성하게 좀 뭐 홍보 좀 해주시죠 그거는. 퀸즈네스트는 공연이 예정된 공연이 없습니다 올해 내년에 됐죠. 어째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미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네네 네, 아 없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아, 다들 아. 이제 바빠요 퀸즈네스트도 아 바빠서 잘생겨졌고 네네 그래갖고 바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저 그 저기 개인적인 그 저기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저 활동 때문에 그런 네,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음악 있고. 활동?
네, 열심히 다들 곡 작업도 하고 있긴 한데 공연 잡힌 게 없어서. 네. 아 그럼 이게 섭외도 안 되는 거예요? 어 뭐 여러 그쵸 섭외도 안 되고. 섭외하면 안 되는 거다. 아 섭외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아, 들어오면 네. 들어오면 하시는 거고요. 네, 뭐 이게 다 상황이 되면은. 그리고 사실은 오래 쉬셨잖아요. 퀸즈네스트. 네, 오래 쉬다 보니까 네. 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아니 제가 네. 우리 음악도 예 네, 작년에 뭐. 작년 연말에 한번 아, 공연 때 뵀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아 이제부터 왕성하게 하시는구나 했는데 계속 쉬시는 거구나. 대신 오렌지 팡팡이 좀 부지런하지 않았나요? 아니 오렌지 팡팡도 딱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싱글 되게 많이 내셨던데 작년 네, 5월에 시작하셨고 예 네, 이번에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니까 싱글이라도 내자 주의라서 아, 네. 아. 어쨌든 그리고 저기 우리 광민님은 매드케이 활동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보니까 뭐 이렇게 앞에다가 그 저기 마스크에다가 네. 이제 LED와 화려한 오 나는 처음에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갑자기 불이 켜져가지고. 아. 근데 청계천에 가면은 네네. 거의 뭐 네, 어린이한테 네. 뽀로로 수준입니다. 뽀로로. 아, 그러니까 야외 공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애들이 야 앞에 다. 사인 받으려고 줄을 네네. 씁니다. 줄을.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뛰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지금 오팡보뿐만 네. 아니라 각각의 이제 원 소속 밴드들보다도 이 광민님이 활동이 제일 왕성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랄까 올해는 미세먼지가 작년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와서 네네. 초미세먼지 문제까지 대두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가뜩이나 마스크 쓰고 숨쉬기 힘든데 밖에 나가가지고 아. 이렇게 미세먼지까지 맞아야 되겠느냐 그래갖고 각자 건강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매드케이가 올해는 야외 활동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모 호텔 루프탑에서 전화 그런 건 가야지. 7, 8, 9월 루프탑 그런 아 7, 8, 9월이요? 에이, 이분들 저 아, 얼굴 보기 힘들겠네. 저기 안수님은 네. 그러면은 이 오팡보 외에는 다른 네. 활동 뭐 있으신가요? 저는 집에서는 지금 약간 애완동물 근데 뭐 또 뭐 보호랑 뭐 앵무새 기르시는 것 같은데 아 일리. 앵무새가 얼마 전에 아,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랑 이제 그 반 정도 프로 게이머 같은 거 하고 있고요. 아, 네, 게임 하시는 덕후라고 뜨시더라고요. 네, 덕후. 네. 그냥 덕후입니다. 아 이게 뭐죠? 어디 뭐 등록돼 있는 선수 활동?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게임 하시고 네, 그렇게 게임 하시면서 네. 지내시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고양이 네. 키우고, 아, 고양이 키우고 네. 게임하고. 네. 게임하다 쉬면서 고양이 만지고 네. 게임하고. 아, 사실 음악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울면서 네. 해야 되는데. 네, 네. 하여튼 기타 선수니까 저분. 네네. 아, 이게 레슨 같은 것도 하시고. 네 레슨 네. 하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좀 사실은 안수님은 좀 사주에도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네. 이분도 아, 사실은 음악 하시는 분들 사주가 그 사실은 평범한 사주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왜냐면은 아 왜냐면 우린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새끼들만 보니까 그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는데 아 맞다 맞다 사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주들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좀 사주 같은 것들도 이제 텍스트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보면 다 희한한 사주인데 나 이제 그 우리 이제 롤링스타 TV에서 인터뷰는 폐지하고 이제 이쪽으로 밴드 천국으로 왔는데 이 사주 보면은 사실 다 희한하거든요. 너무 맨날 희한한 것만 보니까 이제는 일반인 사주 보면은 당황스럽더라고. 아~ 왜냐면 이게 이상한 건데 네. 이거 흔치 않은 거거든. 네. 근데 어쨌든 그 보면은 그 나는 그 안수님 옛날에 저 부발 시절에도 보면 기타 치는 거 보면은 이게 되게 그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남자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섹시한 느낌이 있다. 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딱 하면서 어쩔 때는 이렇게 막 기타를 또 이렇게 막 올리면서 치고 네. 그 머리카락이 약간 숨 쉬면서 이렇게 나풀거리는 거 있잖아. 네네. 그게 잔상이 좆도 네. 많이 남더라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따가 사주 토크할 네. 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 광민님은 왜 저기 연월일시 안 보내셨어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 아, 사주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몇 시에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것도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밥 거기... 먹고 좀 네네. 이따가 나왔다고 아 식사하시고 할머니랑 아, 네. 식사하고 오시고 좀 이따 나왔다고 아, 하는데 점심 식사를 제가 그때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시계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알겠습니다. 이따가 먹으면 한번 잠깐 네. 뭐 점검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우진님은 요즘 내기가 계속 내기에도 청장치가 네. 계속 매달 단독 공연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작년에 이제 제가 내기에도 청장치 들어가서 네네. 곡을 한 50곡을 이제 받고 땄어요. 네네. 그래서 와 정말 힘들다. 근데 이제 곡이 이제 좀 지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 네. 안정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곡다 이제 스트레스가 좀 덜어지면서 이제 할 만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매달 한 10곡씩을 따야 돼서 그러니까 뭐 전 음반을 훑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와서 거의 다 따셨나 보네. 거의 4곡을 아직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못 본 제목이 아직도 많이 아무튼 그래도 이게 처음에 하면은 아 이거 너무 좌절 리스트 보면 이제 좀 굉장히 좌절스러웠다가 예. 하고 나면은 이제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예 제목도 비슷한 편안하고. 것도 있어서 어떤 거고 뭐 축제고 축제, 네. 어떤 거는 뭐 파티고 뭐, 파티고 그래가지고 네.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저번에 얼마 전에 합주하는데 네. 곡 제목을 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야 이제 카니발 할까 해서 카니발이 뭐지? 너 뭐 아 축제야 축제를 이제 거기 레코더에는 한글로 네. 축제가 안 써지니까 아, 카니발로 해놨다고 써졌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가슴 철렁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곡이 또 생겼나? 오신 김에 그러면 내기에도 충장치 단독 공연 홍보 조금 하시죠. 네? 아 그걸요? 네네. 여기서요? 아 괜찮아요. 뭐 어차피. 아 네. 아무튼 네. 아니, 6월 2일 공연 일단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그 다음 주에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6월 10 네.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컨벤트 홀에서. 예, 예. 컨벤트 홀에서 세 번째. 이번엔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 이상한 나라의 네. 앨리스. 기대되네요. 항상 보면 네. 그 우리 혁이 님은 비비 님이죠. 네. 비비 님은 퍼포먼스 같은 걸 준비하시잖아요. 예. 예. 대단하십니다. 네, 네, 네. 그 처음엔 사실 저는 조금 안 좋게 봤어요. 왜냐면은 뭐 하는 거냐 이거지. 아. 그 너무 앞서가신 분이었거든. 네. 그래서 퍼포먼스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되게 싫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고. 모션 네. 같은 거를 네. 그 이마에다 댔다가 이렇게 막 뗐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근데 같이 하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제가 옆에서 이제 좀 바라본 비비 형님은. 네네. 아티스트 겸 무대 연출가세요. 네, 맞아요. 무대 연출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공연을 연출하는 거를 굉장히 그것도 타고나게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합쳐지신 분이죠. 막 신부복 같은 거 입고 네. 막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거기다가 막 피 뿌리고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되게 또 무섭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은 이해가 이제 제 폭이 생기고 네. 난 다음에는 보면은 재밌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기대가 되죠. 예, 기대가 네. 되죠. 아 이게 오팡보 불러놓고 내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그래서 이게 나 죄송합니다. 편집해라 이거. 네네. 거기까지 딱 네. 네. 형님 싫었어요. 거기까지. 하고, 네. 그리고 네. 또 보니까 제가 나무위키 찾아봤거든요. 아, 네. 성대모사 같은 거 아. 이런 거 원래 연예 프로에서 하는 건데 네. 이건 거, 딱히 그걸, 노래를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니 성대모사.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성대모사로 대체하자고. 네, 대체하자고.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잖아. 아 예. 중복된 이야기를 넌 뭐 딴 얘기 하는 줄 알았어. 네. 아니 자꾸 논점을 흐리지 말란 말이야. 너 때문에 헷갈리니까. 편집 더럽게 할 수도 있어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네. 저기 뭐 아니 자신 있으시면 하시고 어설프면 하시고 저희가 근데 성대모사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셋 다 이제 좋아하는 그런 영화 같은 게 좀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 네. 공연 이제 메디케이로 공연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 메디케이 가면 또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예, 저희 그때 또 스텝으로 또 저희가 가갖고 아, 스텝으로 같이 이제 무대 차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같이 가녀요 셋이 또 그런 행사도. 근데 이제 리허설 끝내고 나서 본 공연까지 한 네네. 시간 6시간 뭐 이렇게 비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이 동두천에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방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셋이서 영화를 봤어요. 아. 테레비 딱 틀었더니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또 범죄와의 전쟁이 재밌지. 다 이제 또 남자들 많이들 그러겠지만 이제 대사 외우면서 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거 이제 흉내를 많이 냅니다. 중국 음식 같은 거 시켜서 먹으면서 보면 재밌겠다. 어 뭐 예. 그냥 봐도 일단 힐링이 되죠. 네. 그걸 보면서 그거 보면서 이제 많이 따라하는 게 뭐 대부님 이런 거 이런 흉내를 내는 거죠. 성대모사라는 게. 그 뭐 어쨌든 그런 거 이제 뭐 한 칼 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하나씩 황금. 정도만. 예.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 나무위키에는 그 광민님은 저기 장범준이라고 뜨고. 아 장범준? 예. 아, 벚꽃 엔딩? 예. 뭐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 우진님은 저기 조용필. 아 조용필. 아, 네. 아니에요. 저희 그런 거가 아니고 저희는. 네네. 아, 이 레슨 잘 되신다며. 선생님이 한다니까. 선생님. 그 선생님이 다 가져가요. 아, 광민님도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아, 저는 맞고 욕 먹고 하면서 배워가지고 아.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막 튀어 나올라 그래. 아, 좀 이게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내 광민님 저기 매드케이 그 드럼 치는 거를 좀 몇 차례 봤는데 그 어떤 약간 그. 네. 드럼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아, 들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앵거 같은 게 그 네. 선생님 때문에 생기셨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옛날에는 왜 이렇게 때렸을까 선생님들이 자꾸. 그러게요. 어. 그래서 근데 그게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렇죠. 안수님도 맞으면서 배우셨어요? 아 저는 기타를 네. 누구한테 배우진 않았습니다만은 아~ 공부 내가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잖아요. 저희 또래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아니, 맞은 뭐 기억 그냥도 맞았어요. 드럼 선생님한테 맞은 게 아니고 친구한테도 맞고 동네 형한테도 맞고 맞았던 거. 그러니까 이게 요즘 사주를 보니까 보기 무섭다니까. 네.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네. 되잖아요. 문제가 되고 네. 있습니다. 잘 나가는 밴드들도 자빠지고 네, 또 이제 뭐 저기 연예인 분들도 구설세 오르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때리면 안 되는데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좀 연배가 조금 더 있으니까 사실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때렸어요 학생들을. 아, 그렇죠. 근데 학생들끼리는 사실 잘 안 그랬거든요. 아.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 이것도 수입된 것 같아. 이지메 문화 이런 게 좀 그때 이제 이지메란 단어가 처음 네. 드라마나 이런 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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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도 네. 나오고. 네. 아니 좀 90년대가 아니죠. 죄송한데 좀 아, 70-80년대 때 그래서 아, 그때부터 벌써 이지메가 네, 이지메란 단어가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일교포 중에 누구 학생 한 분이 그래서 이제 그 시달리다가 이제 사망하시고 그런 사건이 아이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도되고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지메가 뭐야? 근데 보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왕따가 된 거야.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좀 학교에서 좀 약간 어눌하고 모자란 친구 있으면은 그 친구를 좀 케어해 주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문화였었거든요. 대신 선생들은 존나게 패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존나 많은데 그쵸, 네. 잔인하게 때렸단 말이야. 시계 풀고 아니 왜 저기 영화 친구, 같은 거 네. 친구에서 네. 보면 선생님 시계 풀지 않고 고등학생이잖아. 네. 초등학교 때부터 풀었어. 아 그래요? 왜 그래서 막 비싸대기 저 이쪽 그 칠판에서 저쪽 왜 저기 맨 뒤쪽 게시판까지 계속 치면서 가는 경우도 있었었거든. 근데 그래도 그때는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컴플레인을 안 했거든. 지금 난리 나지 만약 그랬으면 다 징역살이 할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성대모사 이 부분은 저기 드러내야 될 것 같고 그 저 질문을 그 뭐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좀 존경하는 밴드나 아니면 이제 그 좀 뭐 쉽게 얘기하면 국내 뮤지션 중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있으면은 뭐 없으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국내 뮤지션 중 네네네 다치시는 분 네, 맞아요. 아 왜 그렇죠? 왜 부러우시죠? 기타는 그렇게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축구는 그럼 아~ 음악은 기타. 아 이거 야 이거 진짜 예민한 얘기. 야, 이거.
네, 저는 그분의 기타 네. 플레이와 네. 그 곡 쓰는 센스와 그 무대 매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 역시 그, 뭐예요? 그, 네. 그런 거죠. 혹시 곡도 쓰세요? 아니 잠깐만 야 이거 통으로 들어내니까 다 삐처리해라 삐처리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아 진심이신 거죠 부러우신 게 네 그렇죠 부럽죠 아, 부럽죠 아 그러고 보니까 아 듣고 보니 부럽네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부럽다라는 거잖아요 네 부러운 거죠 예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진님은 아 저는 그냥 서태지. 아, 서태지죠. 네. 네. 서태지 좋아하죠. 네. 와, 이렇게 하니까 네. 이건 부가 설명이 필요가 없다. 네. 그 여러 가지. 교과서에 뭐, 네. 나온 분이니까. 서태지 네. 저는 뭐. 그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서태지예요. 아, 서태지 밴드. 아, 저기 그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친구가 그 저 기타 치는 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 네. 아, 친분이 있으시구나. 네, 네, 네. 그 뭐 그분한테 이제 저기 도움도 많이 받고 저는 도움 받은 대신 이제 밥을 몇 번 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했거든요. 센스가 되게 좋은 친구라서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뭘요? 기존 멤버가 아, 네, 베스트 세트가 있나? 네. 기존 멤버가 좀 어떻게 뭐 개인적인 사정상으로 네. 허태지 씨 한번 만나 뵙고 네. 네. 악수 한번 해봤으면 진짜 좋겠어요. 아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었던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네. 합주를 존나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아, 하루 종일 시킨대 진짜로.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잘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치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돈도 많이 줘. 그러니까 아. 세션비도 많이 주고. 네, 그러니까. 아, 제가 요새 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네. 제가 이제 진짜 좋아했던 밴드가 엑스제팬인데, 엑스제팬을 보면서 거기 네. 베이스를 보면서 아 제가 왜 저 엑스제팬 베이스지? 막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아. 히스 타이지. 히스. 아, 제 대신 내가 들어가고 나 저 돈 받은 사람이 나 쟤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아, 괜찮으세요? 저기 위험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아 위험한 분들이네. 아 솔직히 괜찮. 아 네네. 솔직히 네네. 걔는 아 걔는 좀 어떻게 돼야 돼요? 너무 아, 베이스를 진짜 솔직히 너무 못해요. 아,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아 소리 뭐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네. 아 걔는 욕 좀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 걔가 엑셀펜에서 네. 베이스 치고 있는지. 예. 님 분발하시고요. 네네. 님 분발하세요. 빨리 제발 네. 이 들어주세요 저희 음성을. 아, 저기 그 4개 도청 장치도 합주 많이 시키잖아요. 흑사마가. 네, 많이 시키고 연습도 네네. 많이 하고 네네. 네, 주시죠. 네. 그건 제가 제만 열심히 하면 되죠 사실. 돈은 서태지만큼 못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연습은 많이 시키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흑사마님. 그 저기 불만은 없다고 합니다. 네, 연습량에 대해서. 그다음에 안수님은 뭐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으신가 어떤 거요? 뭐 부러운 뮤지션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자기 음악 하면서 생활이 되고 있는 뮤지션들은 본받아야 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단순히 수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대중과 뭐 소통하고 어필하려고 네. 노력을 했었던 결과물일 테니까요. 물론 네, 네.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뭐 일종의 뭐 자본력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네네. 도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 스포트라이트가 딱 하고 갔을 때 그때 실력이 없으면은 사장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매력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돌들 무대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뭐 그 TV 채널 보면서 이렇게 와 쟤는 연습 얼마나 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자극받고 그러고 있는 중. 좋아하시는 아이돌은 누가 있으신데요? 저는 샤이니가 진짜 좋았었거든요. 아 샤이니요? 네. 저는 거의 약간 곡들 거의 앨범 뭐 다 있고 네. 약간 그런 쪽인데 요즘은 이제 그 종영군이 네. 또 아, 이렇게 네. 그렇게 되셔가지고 이제 또 그 나머지 멤버들이 하는데 그 전까지의 네. 샤이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 재단에 그 저 종현님 재단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재단에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그 뮤지션들에게 이제 그 저기 지원금을 좀 네네네네. 주시나 보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브로큰 발렌타인이 탔어요 올해. 아 정말요? 네, 예, 작년이었는지 올해였는지. 네네네. 계셨으면 같이 받으셨을 텐데. 아, 괜찮습니다. 아, 또 이런 병신 같은 네. 얘기를.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네. 에이, 이것도 날려야겠네. 네. 아, 그 네.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네. 좋겠는 게 제가 네. 얘기한 거는 네. 90년대 대단해죠. 90년대는 잘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최근에
재결성 후. 네. 우진 이거 삐 처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삐 처리 안 해도 돼요. 90년 좋아하죠. 아, 그때만 해도 대단한데 지금은 너무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저기 보면은 저도 이제 최근 공연을 보는데 그거는 사실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그가 제일 문제예요. 확고한 의지. 이게 좀 그래도 확고하시네. 뭐, 다들 뭐 팬 팬심에서 우러난 개인적인 사견으로 아, 그렇죠. 그,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서 그러는 게 좀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워낙 곡이 XFN 곡이 어려워요. 네, 맞아요. 나이 먹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곡들이라. 맞아요. 노래걸스도 합자면서 베이스 치고 씨발씨발하다가 불에 나이 치다가 네. 그래서 그 그랬습니다. 그 어려워요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쿨의 나이를 저번에 그 저기 롤링걸스 이전에 이제 그 아이리 프로젝트 네. 해가지고 저 네메시스의 그 의석군하고 네. 저기 러블레스 보컬 그 그 저기 고라니. 예린 아 예린 아, 고라니가 예린. 아니지. 아, 예, 예린. 너 내 얘기하는데 끼지 말라 그래. 얘기했잖아 너. 예, 예. 근데 어쨌든 불러서 하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어이 막 그 드럼에서는 바람 소리가 막 아. 바람 드럼을 치는데 네, 그 네. 내가 한 3m 정도 떨어져서 봤는데 네. 그 바람 때문에 내 몸이 밀리더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네. 쌍대고를 이렇게 네. 하는데 이게 촬영 때문에 이게 여러 번 촬영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제 한 5번 정도 시키니까 그 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 네. 그래서 못 달지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네. 딱 5번에 끝내긴 했는데 그 요시키가 옛날에 왜 드럼을 잘 치네 못 치네 뭐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네. 뭐 어떤 사이트 같은 데서는 뭐 라스울리가 더 잘 치냐 요시키가 더 잘 치냐 이런 거 가지고 또 논쟁도 붙고 그랬어요. 세계 6위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캐나다에 그런, 있는 드럼 네. 강사가 2위 네. 네. 그런 랭킹 누가 매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논쟁도 있었었고 그랬는데 그게 만약 실제로 옆에서 요시키 네. 치는 거 보면 기절한다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테크닉적으로 아니면 저 또 체력적으로 어려운 네. 음악입니다. 네. 어쨌든 자 제가 이제 이 질문 XFN 얘기를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또 뮤지션 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어떤 빠돌이었었으니까 당연히 뭐 그런 제가 이제 이 질문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먼 산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국내 뮤지션들에 대한 또 존경심 같은 것들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뭐 개인 레슨들 봤는데 그 사실은 우리나라 그 밴드 씬이 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롤 모델이 없다라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음악 국내 음악인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아. 네, 근데 사실은 좀 음악 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 국내 좀 연주하시는 분들 옛날 선배들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을 존나 많이 깠거든. 네. 근데 이제 그 형들 만나서 보니까 막상 네. 무대에서 우리 이제 좀 그런 표현을 하자. 그냥 관객으로 보는 거하고 무대에서 같이 붙는 거하고 좀 네.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그래서 왜 아이시사에다도 좀 그런 거 있었잖아. 네. 왜 보면 아 저 웃긴 새끼들 막 이랬었잖아 사람들이. 근데 아이시사에다랑 같이 무대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이 팀을 압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가 붙어봐야 하는 거거든 그게. 근데 아, 아이시사이다 에너지 되게 세. 네, 에너지 굉장히 강했고 솔직히 이제 뭐 경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속칭 개떼 공연이라고 하죠. 여러 팀 나와서 아, 하는데 네. 이제 앞 팀에 아이시사이다 걸리면 이제 뒤 팀이 공연하기 되게 피곤했었단 말이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발이나 또 내게도 총장치 이런 팀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전투력 네. 엄청 강했거든. 네. 그러니까 TV에서 네. 보는 거 이상이란 말이지. 그렇죠. 아, 네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어. 겸손해야지. 아니, 부발이라 내 얘기하고 있어. 아, 부발 얘기. 아, 또. 예. 알겠어. 그런 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 좀 현실적인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한다라는 거죠. 아. 뭐 세션맨이 됐던 네. 아니면 그 대부분 이제 먼산 바라보고 하고 사실 국내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저기 뭐 밴드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있죠. 밴드도 그렇고
뭐 크라잉넌 노브레인 네. 이런 친구들도 다 음악해서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 공감하시잖아요, 사실은. 네. 네. 최고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만들어낸 악곡들, 히트곡들 이런 부분들이 대단한 건데 어렸을 때는 이제 괜히 이제 막 테크닉 같은 거 바라보고 또 이제 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든 그 뮤지션들 많단 말이지. 네. 그런 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우상 그리고 옛날에 솔직히 연주자들이 좀 못한 게 있었어 우리나라 연주자들이 근데 지금은 사실 네,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게 엄청 많은데 괜히 막 저기 외국 애들 보면 클리닉 같은 건 좆도 가는데 사실 거기서 배울 거 없거든. 뭐 이런 사람들 와서 네. 저기 그 클리닉 신명, 같은 거 네. 하고 그러면은 좀, 예, 네. 처음에 이게 나가는 순서가 있어. 네. 딱 해서 클리닉 하는데. 뭐 이제 뭐 강수호 선생 같은 사람들 보다가 나가 아 보시다가 나가 보시다가 나간단 말이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아 여기서부터는 씨발 난 모르겠다 아, 앞에 저건 나도 할 줄 알고 할 줄 알고 할 줄 알고 하다가 이제 넘사로 넘어가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강수호 선생 담배 피러 나가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뮤지션들도 네. 하나씩 나가기 시작해요 사실 먼저 나가야 되는데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아 씨발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딴 세계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는 거고 내가 현실적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익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너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좀 오팡보 같은 팀들을 보면은 앞에서 실제로 공연 보면은 넘어가거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 쫙 네.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그 여러분들 그 무대에서 악기 메고 자연스럽게 서 있는 거 딱 자연스러워 예, 보이는 예, 거 자체가 예, 예. 예. 그게 무대 경력 한 3-4년 차 돼야지 그게 그때부터 서 있는 거 자연스럽게 보이거든. 멋있는 거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이란 말이야. 네. 기타 치면서 밴딩하면서 인상 좀 쓰고 기타 올리고 이런 거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집에서 거울 보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네. 근데 자기가 뭐 누군가 연출해 주는 걸로 한단 말이지. 그 굉장히 어려운 건데 좀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저기 공연을 보셔야 될 분들이 너무 자꾸 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연주 공연에서도 그 임정현님이나 오팡보나 네. 그 YBY 팀들 같은 경우 모시는데 되게 이게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여기저기 모셔가지고 직접 이런 설명까지 사실 병렬형을 먼저 섭외를 했는데 그 형이 오늘 바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오팡보 임정현 이순으로 전화를 해야겠다 하는데 이제 아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언을 진짜 이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이야기 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실현이 될까 과연 그 연주팀만 모여서 하는 공연 네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또 실현이 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아, 좀 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그 흥행에 자신 있어서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음악 관계자니까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니, 현실적인 눈을 네. 아니, 나는 그 딱 중간 지점이 있어요. 네. 이게 밴드나 이제 그 뮤지션 분들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이제 관객의 마음을 네. 좀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 사실 이거 하면 몇 명이 올까, 장사는 될까 이런 네. 부분들 내가 생각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될 공연만 하거든요. 오. 갑자기 이제 네네.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다고 해서 뭐 구름 관중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저기 좀 예, 분위기 좋게 예, 분위기 좋게 네. 할 수 있을 만한 그 사실 안 될 것 같은 거 잘 안 해요 제가 겁이 많아서.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 모셔놓고 그 좀 한다라는 거 흔치 않은 기회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맞죠. 이제 좀 밴드 씬에 대한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전망 같은 거 앞으로. 우리나라 좀 밴드 씬 어떨 것 같다라는 그 어떤 그 부정적인 면이든 긍정적인 아, 면이든 좀 저는 지금 밴드 씬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즘은 많이 못 그러고 있는데 뭐 그 평일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올라가는 팀들 보러 네네. 라이브 클럽들 종종 가긴 했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리프레시도 조금 하고 싶었고 네네. 이렇게 좀 요즘 어린 친구들은 어떤
네네. 뭐랄까 그 루키들은 네. 어떤 씬에서 어떤 음악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지속적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는 팀들은 엄청 대단한 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쉬운 거는 이제 다들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네. 그 파이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각자가 잘 되는 것들을 네. 그 보통 시중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와서 영향을 받고 뭐 네.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고 싶다 아니면 음악을 하고 싶다라든지 네. 하는 순환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랄까 그 클럽들도 점점 자리들이 없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네. 현실을 탓한다라기보다는 약간 기존에 있는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팀들 말고 조금 더 새로운 팀들이 눈을 뜨고 빨리빨리 튀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기상으로는 그게 약간 이른 것 같고 그렇다고 이미 공연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완전히 무대가 몸에 익어버린 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팀들은 이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쉬는 빈도가 네. 많아지고 그렇죠. 이제 어린 친구들은 퀸즈랜스 너무 오래 쉬는 거 쉬다 보면 그 맛이 있어요 또. 우리 음악 막 듣고 맛 알죠. 아 이거 진짜 좋았는데 그리고 그 뭐랄까 그 아무래도 새로운 팀들이 아, 광민님, 광민님, 그 발언권이 있을 때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수님이 굉장히 진지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네네. 이게 나와서.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아수님 계속하세요. 네, 새로운 팀. 뭐 그래서. 예전에는 등용문이라는 게 좀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은 경영들이었는데 네. 지금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어린 친구들 그런데 목을 좀 안 맸으면 좋겠는데 그냥 클럽 와가지고 오디션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올라오는 팀들이 되게 많이 적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트를 몰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걸 조금 더 알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열심히 해야겠죠. 이 루트가 좀 붕괴된 면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평일 밴드가 주말에 올라간다라는 게 뭔가 조금 단계적인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리고 평일에도 관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평일날 관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팬이 생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만약에 이제 한 10명, 20명 정도 한 1년 빡세게 열심히 하면은 10명, 20명 정도의 팬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5명, 10명 생기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 관객이 있어야 보고 감동을 받지. 그렇죠. 서로 그쵸. 밴드들끼리 봐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즘 좀 그래서 좀 신인 밴드들을 꼭 한 팀을 오프닝을 세우는 편인데 네. 왜냐면은 뭐 노출이 돼야지 좀 팬이 생기든가 말든가 할 거니까. 네,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네.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은 팬의 숫자보다 밴드 숫자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은 팬들을 공유하고 있는 지금 상태거든. 진짜 외연이 확장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광민님이 아까 쉬는 맛이 있다고. 그 안에서 네네.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보면 네네. 잘 적응하고 사시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쉴 때 네네. 쉬고. 네네. 아니 근데 이제 보면은 광민님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쉬지 않아요 보면은 뭐 오팡보도 있고 네. 또 매드케이 활동 같은 거 네. 보면은 저 매드케이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굉장히 느낀 건데 아 21세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아, 저 예. 아, 본인 얘기하는지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 너무 얘기... 길었어요. 예, 아, 길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아무튼 그리고 광민 님 그 행보나 이런 것들이 멋있다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아, 이거는 뭐 거의 이것만 해 가지고 혼자 쇼를 능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더라고 보니까. 아, 근데 그 뒤에서 또 화려한 조명을 아또 아, 이게 안수 우리 형이 네네. 뒤에서 조명하는 거 보면은 공연하는 것처럼 똑같이요. 맞아요. 몇 개 안 되는 그거 같고 네. 와, 다 만들어요. 아, 아 그러면 저도 잘 알아요. 그 진짜 조명하시잖아요. 조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뭐
네네. 지금 필요하시면 아, 저 오셔서 데이터 좀 부탁드릴게요. 알바비는 아, 저기 3만 원입니다. 아, 괜찮네요. 네네. 진짜 잘해요. 아우, 3만 원이면. 아, 그 저기 안수님 같은 분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 음악을 아니까. 예, 음악을 네. 아니까 그 부분들에서 적절하게 저는 하는.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때 어. 막 그 조명 왁구를 이렇게 맞추는구나. 아, 그러니까 조명도. 내한 공연이랑. 네. 드라닥 네, 맞아요. 내한 공연이랑 국내 공연이랑 틀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조명이고 음향이고 같이 다니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기타 솔로 같은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올라가고 보컬의 영역까지 확 들어가서 올라가고 팬이 시 아, 신발이라고 그랬네. 어, 사이드에 있던 게 갑자기 딱 그 가운데로 싹 오면서 팬이 움직이고 조명도 쫙 돌아가면서 일관성 있게 그 리듬 그 섹션에 맞춰서 하면은 이게 사실은 외국 애들이 더 잘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합이 그, 잘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스텝진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럼 그 매드케이님 저기 퍼포먼스 하실 때 안수님은 조명을 넣으시고 우진님은 그 뭐 하세요? 저는 뭐 집 나르고 아, 운전하고 그 로드 사진 찍고 네. 아, 중요한 역할 하시네. 우진이 형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네. 아, 제가 뭐? 운전 면허가 없어가지고. 아, 네. 아이 대단히 하시네. 자, 그럼 밴드 씬에 대한 전망 뭐 광민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어우, 네네.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아, 시자주의. 네네네. 그러니까 맛을. 네. 피곤하니까 본인이 바빠서 그래. 아, 예, 맞아요. 그리고 요 네. 우진님은 어떻게? 그 저도 그냥 뭐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잘 되겠죠, 뭐. 막연하게. 그러니까 뭐 잘한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 아까 안수영이 네. 파이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떤 파인가요? 뭐 크림 파이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죠. 애플 파이 참 좋아한다. 알겠습니다. 네, 저 요새 그러니까 좋아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네. 밴드 씬에 보면은 저도 예를 들어 뭐 메이커스 테이커스라든지. 아, 그 친구들 아니에요. 아, 근데 저 하나 저 뭐 셔츠 보이 프랭크라든지 아, 아, 그... 잘한 팀들이 그런 팀들 보면은 뭔가 어 미래가 밝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그 친구들이 또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은 또 조금 있으면 죄다 군대 가요. 아, 가야죠. 그럼 어쩔 수 없죠. 병역이 해결되셨구나. 그러니까요. 아, 어쨌든 아, 맞아요. 그때 네. 얼마 전에 그래서 공연 네. 같이 셔츠보이 프랭크랑 네네. 하고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말씀하세요. 얘기하실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오래간만에 막 아, 우리 군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 군대? 네. 아. 그런 얘기 아직도 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해결된 사람들은 그 잘 몰라. 까먹어. 나도 까먹었어. 나 그때도 뭐 나는 이제 군대 간다 그러면은 뭐 삶이라는 게 일단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갔다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 예전에 그래서 막 멤버 만날 때도 아 부산 뭐 군대는 해결됐대? 막 이랬었는데 지금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몸은 편찮은 데는 없으시네. 아니 물어보지. 그리고 막 어쨌든 그러잖아. 막 복무 기간이 왜 자꾸 줄어드는 거야? 막 이런 얘기. 맞습니다. 하게 되고. 네. 걔가 벌써 나왔어? 그러니까 너 벌써 제대야? 네. 뭐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어쨌든.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한 표면적인 정보는 그 인터넷에서 네. 검색하시면 나무 위키 여기 네, 보면 잘 정리가 되어 네, 있더라고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누가 그, 저, 여기 그 저기 뭐 본인들이 작성하신 거 아니죠? 네. 팬분이 작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하셨던데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저희도 그러니까요. 저희도 깜짝 놀라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주변에다가 무슨 뭐지 저기 도청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광민님 개 이름 달던데? 네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어찌 알아 이거? 그게 인스타 네, 라이브와 네, 페이스북 방송. 라이브에서 아, 다 네. 저희가 아, 얘기해 놓은 거를 아, 꼼꼼히 정리한 거구나. 네, 그렇죠. 어쨌든 네.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네. 이제 어떤 인간 오팡보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아 신난다. 먼저 들어가셔야 되는 아니야 편집이. 아 편집 편집. 아, 아 알아요. 편집 힘든 거. 에, 대충 하자 그만. 어쨌든 아니, 에, 안수님 거부터 이제 잠깐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극단적이야 이게 기운이. 아, 이제 한 원래 저 음양 오행에서 다섯 가지 기운이
열 가지 기운이죠. 근데 네. 이제 목화토금수에서 다섯 가지 기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기본빵으로 이제 세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극단적이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지장간 같은데 이제 히든이죠. 지장간이라 그런 건 히든 안에는 그래도 이제 숨겨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사는 거지. 이거 아예 없으면은 또 여기 이렇게 계시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뭐 이제 한번 훑어볼게요. 네. 뭐 한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한 5세부터 14세 정도까지 딱 보다 보면은 네. 이게 어린 시절에 이제 좀 그 어떤 그 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추정이 돼요. 아 그렇죠. 그렇게 살았었었죠. 네네네. 네. 아니시면 아니. 아니 왜냐면은 이러면은 이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 이거 좀 30, 40대 때 맞으면은 굉장히 사람 다운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스트레스나 이거 약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초딩 시절, 그러니까 네. 유치원 때, 네. 유치원 후반부부터 초딩 시절까지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네, 있었습니다. 네. 잘 맞는다. 네. 잘 맞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 근본적으로는 일단 그 어떤 안수님은 이분 자체가 이제 그 사실 예술 그 자체인 사람이야. 아 그래요? 왜냐면은 아니 그 뭐 노신다 그러는데 사실 안수님 딴 일 못해요. 이렇게 네. 딴 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게임하시고 이게 집에서 계시는 게 네. 이게 저 왜 만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한다. 그분들이라서 아. 이분이 이렇게 이제 이 화계의 네. 기운이 이렇게 한 세 개가 박혀 있거든. 아, 사준에 그 예술 그 자체라는 거야. 정말 잘 봤어. 이거를 떠나서는 포지션이 음악입니다. 네네. 아니 왜냐면 진짜 딴 거 하기 힘들어. 음악노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든가 네. 아니 어떤 독재가 같은 사람들이 투자를 좀 해야 돼. 놀라고 쉬라고 돈 줘야 되는 그런 양반 중에 하나란 말이지. 투자해 주십시오. 네네. 아니 벌면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좀 삶에 좀 녹아져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보면 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이상하게 음악 하는데 그게 안 느는 분이 있어. 예, 표현을. 안 느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네. 근데 계속 있는 새끼들도 있긴 있거든. 근데 전 꽤 봅니다, 그런 분들을. 네. 뭐 아, 저 새끼 음악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하고 있는 게 그 새끼들은 뭐냐면 그냥 노는 게 좋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저 하고 뭐 뒤풀이 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자체를 하다가 조금 이제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음악성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색 잡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외부적으로 사고 치시는 분들이 이분의 카테고리 안에 그 미투나 이런 거에 연루되는 분들 중에서 요 부분에 포함되어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저기 분들은 조금 사실은 여기 좀 관둬야 돼요. 딴 데 가서 놀아야 돼. 왜냐면 그분의 놀이터로서 이 구역을 그 저기 선택해서 온 거지 딴 데 가서 놀아도 되거든 사실은. 어쨌든 근데 네? 그분들과는 상반적으로 이분은 그 예술 그 자체고 아, 그러니까 이제 좀 편안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 자체 어떤 섹시함이나 이런 거 무대에서 왜 네. 기타 치는 거 보면 유난히 섹시하잖아. 네, 네, 그러니까 네. 나 남자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양반이 기타를 들면은 딴 사람들보다 표가 더 나, 티가 나. 그래서 좀 재밌게 봤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유전적인 부분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 해서 어떤 유전적인 풍류를 아시는 분이 좀 계시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관성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장점으로 잘 발현된다면 이것은 조상 탓이다.
아, 조상 덕이다. 장점, 예, 장점이니까 덕이죠. 조상 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뭔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땐 조상을 탓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굿 같은 거를 좀 해야 되나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약간 그 귀문관 같은 관살 같은 거 껴 있어야지 뭐 이제 좀 약간 이상한 세계도 느끼고 그러는데 이분은 네, 그 굳이 약을 안 하셔도 네, 하면서 그 자연뽕으로 약간 그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면 돼요. 아, 축복 받았네요. 네네. 네. 아, 그러니까 자기가 몰입을 하는 거지 연주할 때 이런 부분에서 흐름 타고 가는 거야 이분은. 생각하면서 보통 연주를 하기도 하지만 약간 이분은 접신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연주할 때 보면은 그 흐름 타고 가는 거지 그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 분위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멤버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 어떻게 보면은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괜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 아실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브로큰 발렌타인 스타일이랑 안 맞았을 수도 있어. 아, 왜냐하면 어떤 거기는 이제 굉장히 그 굉장한 하드 트레이닝에 의한 네, 어떤 그 합인데 그 우리 안수님은 약간 흐름 타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물론 오팡보도 합이 굉장히 그 강력한 팀이긴 네, 하지만은 그 부분들에서 약간 좀 흐름적인 부분들로 가는 형향이 좀 강하지 않는가. 약간 소름 돋는 얼마 전에 한 네네,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네, 최근에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럼을 예를 들어 이제 더 이상 MR을 쓰지 말고 네네, 그냥 네 하는 대로 쳐라. 네 느낌대로 네네, 치면 내가 맞춰주겠다 라고 최근에 왜냐하면 그런 있어요. 부분들이 네, 그 선호되는 네, 그 원래 분이에요. 재밌어서 그게 네네. 그 왜냐 그렇게 타고 가는 게 훨씬 재밌거든. 그리고 정확하게 치면 네, 막 답답해하고 막 너무 빡빡 쳤어. 약간 그럼 야, 내가 좀... 너랑 왜 하니 기계랑 하지 막 이런 거죠. 게다가 이분이 이제 지금 사실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정도까지가 굉장히 그 안수님한테는 내부적으로 좀 치열한 시기였다고 봐야 되나? 정확하게 브로큰 발렌타인 시기네요. 네네네. 치열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요 상황 중에서는 이제 완전 그 대운이 들어오는 게 있고 해마다 바뀌는 운이 세운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시기는 완전 그 쪽 특히 이제 그 한 20대 후반 정도 30대 초반 정도는 뭔가 좀 이렇게 되면 거의 뭐 그 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좋을 수도 있는 그 진술 측미의 어떤 화계 사형살의 시기가 요 시기였었거든요. 이러면 이제 뭔가 성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부분들이 이제 표현이 좀 자기가 생각하거나 이제 느낀 것들이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자아분열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기를 굳이 음악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죠. 아니 그 예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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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악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음악뿐만 아니라 굉장히 예술적인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나 네, 삶 자체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도. 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트 오브 라이프. 엑스 저펜의 명곡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아트 오브 라이프라는 게 뭐. 저기 우리 안수님 같은 경우를 지칭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분이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학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그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삶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좀 약간 그 좀 너무 그 세속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기계적인 부분들을 가기 힘들고 굉장히 거기 결부시키는 거지 뭔가 혼자 예술 영화 보고 뭐 이런 스타일. 그러면 이제 남들이 어쩔 때 간이 맞는 사람들 외에는 소통하기도 좀 힘들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그 30대 중반부터 이제 네, 40대 중반까지는 어떤 기운에 들어가게 되면 저기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계속 활동하시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조명이나 넣고 앉아 있을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그 저기 그
아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대단한 네.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네. 뭔가 퍼포먼스적인 부분들로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때 또 이제 그 어떤 새끼가 아~ 네, 외부적으로 이제 도화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 좀 표현이 되는 시기라서 유난히 이제 감칠맛이 난다거나 아니면 유난히 좀 꼴리게 한다든가 이런 그 힘이 지금 분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허 열심히 하겠네요. 45년이죠. 네, 네 40대 중반까지 그런 부분들이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은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사실은 그 안에 쇼부를 봐야겠네 이거는. 네. 아 45살 전까지. 네, 그 뭐 저기 너무 근데 그... 일하지 마요. 네. 네. 관대하시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 갖고 있는 것들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예술성에 비해서 사실은 추진력이 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중간에 누군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같이 힘을 좀 합해 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멤버분들 중에 성향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좀 앞전을 띄워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고 또 이분은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독립적인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원래 저 갑진 일주 자체가 독립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해가지고 사실 조직 생활을 하기 힘든데 그 나머지 분들이랑 그런 부분에서 궁합이 사실은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분이 그 저기 딴 사람들 견뎌내기도 힘들고 딴 사람들이 이분 견뎌내기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뭐 우진 씨 사주는 제가 좀 보긴 했는데 이분도 사실은 뭐 평탄한 사주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평탄한 사주인 줄 알았어요? 궁금하네. 예, 예. 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저기 뭐야 안수님의 전성기. 네. 전성기 체크해야지. 지나갔나요? 아 지나가지 않았어요. 오. 지나가지 않았고 뭔가를 개발하고 이 부분들이. 그 아까 저 10대 이제 중삐리 한 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 그 잠깐 건너갔었는데 네.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요때가 그 활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액티브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뭐죠 어리고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이 꺾이긴 했는데 요때는 좀 그 뭔가 좀 이 뭐 만약에 요게 좀 그 20대 중반으로 갔었으면은 예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약간 요때야말로 조금 이제 뭐 진짜 신기까지 들어왔었었던 시기였었다고 봐요. 근데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이거 밖으로 허용을 안 해주거든. 그럼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선생님한테 혼날 확률이 높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네. 왜냐면은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 만약에 무슨 예고라든가 하긴 근데 예고는 우리나라 예고 같은 경우는 들어가봐야 거기도 그렇게 예술적이지는 않으니까 네. 그 뭐 이 시기 아마 학교 다니시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딴 사람들의 이제 사고나 생각의 차이 같은 것들이 두드러지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요때가 이제 그 좀 옮겨졌으면 나중에 뭐 좀 레슨이나 아니면은 저기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확장된 범위의 어떤 그 학교 선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뭐 대학 강사 교수 이런 부분들까지 갈 수가 있었을 텐데 또 이 부분들에 대한 성향이 그 이후에는 또 좀 안 맞는 거야. 지금 이제 뭐 누구 가르치시긴 하시지만은 그때는 학교 공부를 되게 잘했었다고. 예. 네. 왜냐면 요때는 이제 관에 그런 부분들에 순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물론 정신적인 부분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네. 안수님이 조금 이제 주체성을 가지고 더 어떤 그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이 후반부에도 인생 후반부에 사실 좀 열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떤 그런 그 고독한 예술가로서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이 한동안은 지속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50대 조금 넘어가면서 뭔가 좀 더 기운이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확실한 판단과 선택 같은 부분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의외로 후반부의 인생의 말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좀 괜찮은 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다행이네요. 예, 네. 그래서 후반부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제대로 된 운이 이게 저기 한
20살 넘어가지고 조금 철들고 나서는 사실은 그런 운들이 안 왔다고 보면 돼요. 뭔가 좀 자기한테 좀 잘 맞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안 왔는데 한 50 넘어가면서 슬슬 오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계속 뭔가 좀 자리 잡고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여건이라는 것들이 생길 거라 추정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우진님. 네. 네. 우진님 아까 저 뭐 희한한 사주 얘기하니까 남의 얘기 저거 듣는 거 하셨는데 우진님도 기본 그 원곡내 네. 그 세 개의 기운밖에 안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이분은 아 근데 네. 근데 안수님하고는 조금 그 차이가 있었던 게 요 분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좀 사주 그 원국 외 대운에 의해서 이제 지금 기운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뭐라고 하면 본인이 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아니, 네. 네. 좀 희한한 그 우리 저 음악하는 사람들 약간 또라이 계열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본인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가끔씩 뭐 혁이님이랑 이런 분들 그죠 어떤 그런 혁이 아 혁이님 사주랑 또 비슷해요 안수님이 아, 왜 그 양반도 뭐 어떤 화계 이런 거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가까이서 보시잖아요. 혁영님이요? 네, 네. 네. 이상하잖아요. 아, 아니요 젠틀하시고. 예, 네, 아니까. 그러니까, 근데 음악을 아니, 그러니까. 음악을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네. 네, 그런 부분들 안수님도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진님이 괜찮다고 보는 게 그 네. 우진님도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네, 우진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고집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 무토에 그 네. 고집이라는 게 있어. 남의 얘기 다 들어줘. 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 본인의 생각을 이 사람의 생각은 이제 꺾을 수가 없는 거야. 남들 주변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뭐 누구 얘기 들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내 생각이었어. 관상에도 나와 있어요 고집. 아, 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남의 말 들으면은 안 좋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이런 메이크가 그러니까, 있잖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예. 이제 예. 남이 어떻게 아 이렇게 낫지 해서 그렇게 아 그런가 해서 했으면은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했었으면 훨씬 더 잘 됐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아 내 생각대로 해야겠구나. 그게 맞겠다라고 예. 살고 그,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고집이 세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토기운이 또 있어서 토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중재적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긴 들어요. 아, 네. 반영을 안 해서 그렇지. 아, 어쨌든 이분도 네. 또 안수님 못지않게 또 어떤 그 예술의 기운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리고 이분은 또 약간 좀 안수님보다는 이제 활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하고 안수님도 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네. 그 대외적 왕성한 활동력이라는 게 갑자기 확 끊긴 부분들인데 이 저기 우진님 같은 경우는 원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 활동성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무토의 기운 자체가 이제 광역이야. 네. 이분은 이제 어디 멀리 가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부담감이 없어. 그러니까 뭐죠 식사하러 수원에 왕갈비 먹으러 가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야 거기까지 가서 갈비 쳐 먹어. 막 우리 나는 그렇거든요. 야 여기서 대충 먹어 여기서 미국산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데 이분은 그런 부분들도 마다하지 않는. 좋죠. 네, 그런 라멘 먹으러 일본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활동성 때문에 그래요. 활동성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활동성을 갖고 계시고 또 이분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난게 모난 느낌이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또 이분은 그 누군가에게 좀 상담에이나 이런 그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누구 부분들한테 결국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게 그 잘 들어줘. 네. 그러면서 네. 그 부분들 아니 근데 어쨌든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야. 네. 뭐 남의 생각 얘기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또 친절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갖추고 있고 의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20대 후반 거의 30대부터는 이제 요 관운 같은 게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는 관운이라는 게 요게 좀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은 관운이에요. 왜냐면은 그래도 서른 넘어가면서 뭔가 좀 그나마 좀 누구에게 그 내가 마음속으로는 수긍하진 않아도 그 상황이라는 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서른 넘어서 그런 기운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이렇게 타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뭔가 뭐 그 부분들에 대한 타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른 정도 되면서 좀 생긴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 자체는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아마 안수님 같은 경우는 누구를 가르치는데 사실은 만약에 플레이를 보고 내가 거기서 이제 느끼고 이런 방식의 제자들은 안수님한테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안수님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 아 그래요? 예. 잘 저는 되게 가르치는 건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아 그래요? 네네. 틀렸는데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아를 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교육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약하거든. 아, 근데 오히려 가르치는 거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우진님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쉽게 가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본인의 어떤 이 갖고 있는 거 이상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안수님은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거에 굉장히 일부를 그 가르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교육... 언제든지 베이스 레슨 문의는 베이스는 우진님께 배우시는 게 왜냐면 이분이 친절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눈에 띄는 시기는 사실은 40대 후반이에요. 아. 네. 이분은 이러면은 이제 뭐 이거 학원 하나 차리겠는데 이거. 왜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눈 뜨거든. 그래서 그래요. 교육계 쪽으로 요 시기가 이제 좀 또 근데 그 학교 쪽보다는 약간 학원 쪽. 그다음에 이제 요때부터는 또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좀 뭔가 좀 그 비로소 이제 주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나 이런 부분도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40대. 네, 40대 후반. 40대 후반. 네. 네. 아, 그래요? 지금까지는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본인 스스로가 개척을 해야 됐다면은 주변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했었어. 도움의 신호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이 안 받으려고 그랬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아니 왜냐면 아닌데 나는 받으려고 그랬는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런 신호 자체에 대해서 감지를 못 하고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예. 아,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사주 내가 보는 방식은 그 외부에서 진짜로 나한테 온 것보다는 자기 어떤 기질이나 어떤 마음가짐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네. 성향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없다고 말할 수 없었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좀 그 외부에 도움이 생긴다라는 부분들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종교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종교적인 종교. 예, 종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뭔가 좀 그 어떤 쉽게 하면 의지처 아니면은 뭔가 좀 기대고 싶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도 이때 생겨요. 아 제가 40대 때 40대 후반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뭐 내가 왜 인생을 개척하지 않고 누구한테 기대? 뭐 거지근 성향 이렇게 얘기할 수. 근데 이 성향이 강하면은 이제 진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에너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제 없어 좀 너무 좀 독립적인 그런 부분들이었다면은 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뭔지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종교에 의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부분들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도움을 받을 좋겠네요.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괜찮네. 이 이후부터 이제 50 넘어가면서 오진님은 비로소 전성기에 아~ 50에? 네, 50 넘어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길게 살아야겠구만. 수저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드디어. 네. 그다음에 그 네. 이후에 우진님은 좀 괜찮아진다 계속. 아 그래요? 아 이제 전성기야 그때부터가. 오. 네.
그래서 뭐로 하겠다. 터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예술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교육계 관련된 네.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아니면 또 이제 이때 갑자기 어떤 그 종교에 심취하게 돼서 아니면 뭐 교회를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은 어쨌든 뭔가 왜냐면 기본적으로 약간 철학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좀 사회 관련된 부분들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그 찾을 수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그 교회라고 얘기 뭐 절일 수도 있고 절 아니면 뭐 예. 그건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힘이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 감사합니다. 그거 궁금합니다. 저희 셋 이제 궁합 저희 네네. 셋의 궁합 그런 게 아, 세 분의 궁합은 네. 궁합을 세 명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대충 그 뭐 상극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아 서로 이렇게 막 아니 같이 계셔서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은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은 이렇게 뭘 하질 않아. 그다음에 이제 각 모였다가도 금방 이제 흩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세 분들끼리 겹치거나 아니면 충돌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어렸을 때 옛날에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은 어렸을 때 왜 갑자기 왜 얼굴 보고 꼴려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딱 봤을 때는 저 어디 뭐 제대로 사랑 구실하겠어 막 이런 느낌 바로 오잖아. 근데 애들 때는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솔직히 세상을 좀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 너무 빨리 결합을 해버리면은 뭐 이혼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금방 헤어질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서로 영악하기도 하고 근데 뭐 이런 건 있지. 그 사실은 당사자들끼리 그 궁합이라기보다도 그 저 시댁이나 아니면 친정 가족들이랑 어떻게 안 맞는 경우 있으면은 그것도 피곤한 건데 요즘은 같이 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누구와의 궁합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본인 사준에 누구랑 같이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하게 되는. 저희는 저희 셋이 상성이 좀 잘 맞나 궁금했던 오히려 상성은 잘 맞는데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뭔가 끌어당겨줄 뭔가 여기서 액티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트너가 하나 있으면은 좋겠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을 좀 조만간 네네. 여러분들 앞에 찾아가겠습니다. 아, 네네. 그분도 가면 쓰시지 않죠. 오늘 오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오팡보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단순히 이제 경음악 연주하는 그런 밴드라기보다는 뭔가 좀 되게 좀 문화집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애시 당초 저희가 좀 그런 거를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3인조는 세 명은 일단 저희가 연주 파트 세 명이고 이제 뒤에 안 보이는 멤버가 두 명 더 이렇게 있어 네네. 있죠. 그런 식으로 좀 저희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잡상인들 안 받는 데잖아. 그래서 뭐 저희랑 잘 이제 다니면은. 아 그러면 현실적으로 딱 보다가 그 보컬 공격적인 보컬 하나 영입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좀 뭔가 좀 액티브 있는 친구를 골라서. 하게 되면은 뭐 내가 보기에는 좀 다양한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고맙습니다. 드는 네. 생각인데 네. 퀸즈네스트 멤버도 한번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아 예 오세요. 아, 퀸즈네스트 왜 활동을 안 하는 것인가?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나중에 그거는 네. 예 한번 기회를 그리고 예, 박민님도 하죠. 시간 네.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AS 해 주실 수 있을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시간만 그 저 왜냐면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는 좀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표면적으로 그 대충 핥을 수밖에 없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좀 뭐 정확하게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저기 저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네. 아 재밌었습니다. 네네. 되게 재밌네요. 아,
앞에 그 사연 보내주신 분 진짜 꼭 보내주셔야겠네요. 예스를 꼭 해드려야겠네요. 네네네. 이거 돈 주고 하려면은 이거 뭐 돈 좀 그러니까. 받도 줘야 될 것 같은데. 몇만 원씩 하면? 하는데 뭐 이렇게 저희 그래서 돈 주고 그렇게 그렇게 돈 얘기를. 네, 저희는 그런 방송 아닙니다. 네네. 어쨌든 후원은 괜찮아요. 방송 후원 보내는 거. 자, 그 저기 저기 마무리 이제 아 예 여기까지 하죠. 네, 오렌지 팡팡. 보이즈 여러분들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희 방송이 좀 풍요로워진 것 네네, 같아요. 네네, 품격이 좀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요. 네. 재밌었고 지난주에 진짜. 근홍님 그다음에 이번 주 오팡보 들어오면서 네. 뭔가 방송인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네, 진짜로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뭐 한번 꺼져가는 락앤 노래. 틀려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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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실 분들 꺼져가는 락앤 노래. 네, 불씨를 살리는 것에. 도착해 주실 분들은 사연이나 생년월일시를 네. 저희 BABYJUDAS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주풀이랑 고민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주역점 봐드립니다. 아주 지금 오렌지 팡팡 보이즈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정확도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정확도가 아, 꽤 그런 의심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아, 예, 의심 없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10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